전 세계 라면 소비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 곳에서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겠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물론 옛날만큼 라면이 다이어트 완전 해가 되는 음식이라는 편견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라면 중에서도 더 살이 찌는 라면이 있고 덜 살이 찌는 라면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면 브랜드별로 그리고 라면 중에서도 살이 덜 찌는 라면들로 가져왔습니다. 다이어트에 라면 어떻게 먹을까? 이 한편으로 끝내자.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브랜드 3대장의 대표 라면부터 살펴보자고요. 농심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그리고 삼양라면의 삼양라면이죠. 이 3대장 중에 가장 먹으면 안 되는 애가 누굴까요? 왠지 신라면. 아닙니다. 어? 삼양라면입니다. 어, 진짜? 네, 칼로리가 얘가 조금 더 높아요. 왠데? 물론 당이나 포화지방 이런 거는 아주 미세해. 근데 칼로리가 얘가 더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삼양라면이 조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아, 그건 맞아. 그래서 그 라면 부심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무조건 라면은 삼양이 클래식이다 하시는 이유가 이 맛이야. 그 칼로리 맛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삼양한테 광고를 못 받을 각오하고 작심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면하고 진라면은 비슷비슷해. 거의 용호상박인 거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난 진라면. 근데 브랜드 라면 중에서 제일 먹으면 안 되는 라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물 라면이 더 찔까요? 아니면은 비빔면들이 더 잘 찔까요? 아, 여름이야.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비빔 짜장류들이 많이 나와요. 여름인데. 그래서 농심의 짜장라면의 신화 짜파게티를 보시면은 어머나? 이게 왜 이래? 할 정도로 칼로리가 은근 높습니다. 그럼 라면보다 짜파게티가 심하다고? 네, 심합니다. 난 라면 대신 짜파게티 먹어봤는데. 아니,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먹고 싶었던 뿐입니다. 왜 라면보다 짜파게티가 더 먹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달아서. 어르신들이 삼양라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짜장면 싫다고 하셨던은 어머니가 살이 찌기 싫었을 수도 있는 거야. 21세기 해석으로 갑시다. 우리 오뚜기도 똑같아. 뭐 진짜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높아요. 짬뽕 라면들 기름기 엄청 많이 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화지방입니다. 팔도 비빔면. 그리고 근본. 뭐? 근본 팔도 비빔면. 삼겹살이랑 먹는 근본. 그리고 이제는 뭐 농심에서도 우리도 질 수 없다 하면서 막 비빔면 내고, 그리고 이쪽 오뚜기는 또 우리가 진짜다 진 비빔면 막 이런 거 내잖아. 그치? 지방도 높습니다. 당은 당이 높을 것 같죠? 지방은 왜 높아? 지방도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뭔가 그 기름? 입에 쫙 달라붙는 맛을 위해서 지방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뭐가 더 충격적이야? 3대장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한 명만 빠져있었죠? 라면계의 3대 브랜드 중에 지금 계속 패싱당해 있었잖아, 삼양라면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바로 불닭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이 매우니까 살이 들찌겠거니. 그러면 살이 들찌는 라면이고 매운 거니까 칼로리가 더 많이 타겠네,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매운맛을 잡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나마 맛있는 음식으로 치부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당하고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라면을 드시면 안 된다. 브랜드 상관없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대 브랜드 라면 중에서도 먹어도 괜찮은 걸로 한번 가보자고. 일단 농심부터 가보자고. 농심은 제일 라면류들이 많잖아. 그죠. 우리가 라면은 라면인데 생각보다 살이 안 찌는 라면 중에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먹던 두꺼운 면 뭐가 있어? 바로 생생우동이죠. 근데 생생우동 보면은 기름기 떠다니지 않아요? 그럼. 막 짬뽕 라면처럼 막 둥둥 떠다니나요? 그건 아니야. 은근 깨끗한 국물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칼로리 그리고 당류 포화지방이 낮습니다. 아, 그래서 네가 다이어트 때 그렇게 우동을 대신 먹었구나. 그건 원래 좋아해서 그런 거죠. 잘 먹었던 거죠. 라면하고 우동면의 다른 이유는 우동면은 안 튀겨서 그래요. 아, 안 튀겨? 안 튀겨서 지방기가 낮은 겁니다. 라면이 포화지방이 높은 이유는 튀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볶음면 먹고 싶으면 볶음 우동 먹는 게 나은 건가요? 볶음 우동 먹는 게 낫죠. 아. 면 중에서 메밀면이면 괜찮지 않을까? 농심 메밀소바라는 게 있어요. 한번 달잖아. 달긴 단데 생각보다 당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밀소바류로, 그리고 이 농심 메밀소바로 먹으면 괜찮다. 신라면 말고 농심계 일반 라면들 있죠. 바로 안성탕면. 아, 안성탕면도 농심 거야? 그리고 너구리.
쭈구리.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갖고 온 거야. 뭔데? 컵라면 중에서 농심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누구야? 농심의 근본. 근본! 사발면의 근본! 육개장 사발면이죠. 근데 육개장 사발면,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육개장 사발면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이 그램수로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봉지라면에 비해서 높습니다. 야, 난 일부러 신라면 대신에 육개장 먹었어. 신라면을 끓여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육개장 하나만 먹고 끝날 거면 김밥이랑 아니야, 그만. 그냥 라면 하나만 먹고 끝낼 거면은 육개장 작은 사발면이 맞아요. 아, 그래? 근데 이걸로 양이 안 찬다. 아, 양 때문에? 근데 이걸로 양이 안 차서 딴 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안 좋다는 거야. 그럼 하나만 먹었을 땐 난 맞게 먹은 거네. 그렇죠. 이제 오뚜기로 넘어가보자고요, 오뚜기. 근데 생각보다 오뚜기가 맛있는 라면은 은근 많거든요? 근데 오뚜기는 다 비빔면들이야. 나 좋아하는 거 그거. 진짜란가? 진짜장하고 진짬뽕 합친 거. 그거 볶음면이잖아. 볶음면 요리들이 진짜로 많아요. 맞아, 잘해. 비빔면 요리 너무 많아. 이 집 잘해. 근데 아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뭐가 있었어? 얘네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뚜기가 생각보다 이 탈락한 애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시장에서 밀리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뚜기 면 중에서 먹는 게 있어요. 열라면. 그 순두부랑 먹는 건가? 그 열라면이 진라면하고 비슷한 칼로리입니다. 그 대신 매운 걸 더 좋아하시면 이게 더 낫죠. 그리고 이제 열라면 다음으로 좀 순한 거 좋아하는데 약간 과자 같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거, 스낵면. 맛있지. 얘도 생각보다 칼로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컵라면.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야자 할 때 애들이 꼭 먹던 컵라면이었어. 꼭? 참깨라면이죠. 참깨라면 나중에 뭐 넣어 먹어? 참깨 참기름 넣어 먹죠. 얘네들을 정말로 넣고 먹는 라면이 괜찮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양은 포기할 라면이 없어요. 원툴이야? 여기는 전통의 맛집이잖아. 삼양라면하고 불닭볶음면 빼면은 없는 집이야 여기는. 맛집이란 소리야, 맛집. 원조 맛집. 원조 맛집이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부럽다. 그치. 나 거기 직원들 좀 부럽다. 그거 두 개만으로도 전 세계로 지금 씹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 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진짜 다이어트에 좋은 면이 뭐겠어요? 겉면. 겉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면류들 중에서도 괜찮은 겉면류들을 싹 다 읽어 먹었습니다. 오, 따로 있어? 네. 가장 첫 번째는 뭐겠어요? 신라면에 겉면이죠. 그죠. 신라면 겉면이에요. 신라면 겉면이 일반 신라면에 비해서 칼로리가 10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겉면류들이 다 일반 라면류들에 비해서 100에서 20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게 다 튀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농심 것 중에 하나가 또 백짬뽕이라는 애가 있어요. 생각보다 얘가 포화 지방이 낮아요. 왜 땅? 그래서 깔끔한 짬뽕, 약간 나가사키 짬뽕처럼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김통깨. 그 김종민님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김 붙이고 해가지고 노래 나온 거 알잖아요. 그 맨날 유튜브 광고를 한번 휩쓸러. 그게 바로 김통깨인데 얘도 생각보다 낫습니다. 모델을 잘 뽑았네. 아주 순박한, 순박한 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멸치국수라는 게 있거든요. 앞에 나온 애들보다 최고로 낫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 신기하네. 난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고 라면을 먹고 싶다.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웠어. 비빔면인데 생각보다 낮은 애가 있어요. 누구야 그런 후원자. 그리고 이것도 유명 연예인을 광고로 모델로 세웠는데 청렴 결백한 연예인으로 딱 알려진 국민 MC 누구야? 유재석. 유재석님이 광고였던 바로 배홍동입니다. 배홍동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비빔면 중에서도. 비빔면 대체자. 그렇죠. 우리 이제 팔도한테 이제 광고 못 받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3대 라면에서 좀 벗어나는데 풀무원류들로 가요. 아, 풀무원 좋아하는데. 근데 풀무원류들로 가는데 풀무원이 당연히 이 다이어트에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풀무원에서 되게 그렇지. 많이 나오거든요. 라면도 똑같아요. 짜글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뭔가 비빔면인가? 국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도 생각보다 겉면이고 낫습니다. 비빔면류들, 짜장라면류들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드시면 돼요. 그 전에 로스팅 정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초록색이야. 그 풀무원 특유의 건강하고 우리 다이어트에 좋아요 딱 그 표지거든요. 내가 풀무원이다. 이것도 드시면 돼요. 푸티크 에센셜 짜장이라는 애가 있어요. 뭔가 딱 봐도 다이어트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도 얘가 짜장라면인데 겉면이고 낮아요. 그래서 짜장라면을 먹고 싶은데 내가 값을 얼마나 치러도 상관없으니까 먹고 싶다 이거 드셔도 됩니다. 로스팅 짜장 이런 애가 있어요 풀무원에. 얘도 아까 나온 애하고 비슷한 류들입니다. 짬뽕 짜장 나왔는데 짬뽕 안 나오면 좀 섭하죠? 좋은 회사네. 풀무원 꽃게짬뽕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도 생각보다 오히려 짜장보다 짬뽕이 덜 찌잖아.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브랜드인데 미식라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야? 그 이정재님이 광고하신 거 알죠? 근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 보이니까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미식이잖아. 기름 따위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튀기지가 않은 겉면류고 맛있다. 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라면이 그렇게 살 찌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고 이런 류들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매일 먹으면 안 된다는 그치. 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은 어떤 라면이든 추천된 라면이든 드시면 괜찮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